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의 기도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내 원수를, 내 대적자들을, 그 후손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그들은 전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가난하게 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다윗의 오늘 본문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들이 저주를 받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저들을 하나님이 축복이 멀리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0절에 보니까 이는 대적자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악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대적자들이 악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악담한 자들을 다시 뒤받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축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되 저주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은 다 거둬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적자들 때문에, 악담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의 앞길에 장애를 놓고 다윗의 앞길에 가시밭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저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받는 세 가지입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저들의 연수를 짧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것은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와 같게 하소서. 연수를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요, 저들은 악담하고 저들은 대적자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저들이 대적하였기 때문에 저들의 세월 연수를 짧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 가족과 모든 자들, 그들의 처하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과부와 하나님이 고아로 만드시고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빈곤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그들의 자손이 영구히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을 끊으소서, 그들의 자손의 종말을 주소서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1대서부터 2대, 3대, 4대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셔서 씨앗을 말라버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시가요, 109편에 나와 있는 시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하면서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시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그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다 원수가 있고 대적자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장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지혜자도 있고 거기에는 갑부도 있고 재벌도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고 거기는 많은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내 말이 어려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부터 다 막아주시지만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정죄는 뭡니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하는 목사님 중에서요 두 마리의 개를 키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개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개 이름이 남편의 개는 개새끼, 사모님의 개는 개념. 개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실질적이에요. 김 목사, 내 개 이름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개를 부를 때 이 개새끼가 이리 와요. 그럼 개가 갑니다. 자기를 부르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 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듯이. 그런데요, 5년 만에 사모님은 암으로 죽고 목사님은 지금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이름 장정해야 돼요. 왜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개를 키우시는데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아? 해피. 아,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근모니.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예. 옛날에 우리 장로님 개가 뭐였죠? 장로님, 곽장로님 개 이름이 뭐였죠? 예. 이름이 참 좋았어요. 새벽만 되면 우리 장로님이 새벽기도 가신다고 성경을 들고 나오면 개가 막 짖어요. 야야, 내가 새벽기도 갔다 올 테니까 짖지 마. 그러면 개가 안 짖어요. 내가 지금 새벽기도 가니까. 예. 얼마나 개가 영리해요. 영리한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로 선을 쌓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 정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네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믿음을 선포하고 네 입에서 어려운 말을 선포하면 네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네 입에서 정죄받을 말이 나가면 너도 정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다 앞서가고 머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했어요. 모두가 축복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부정을 선포하고 파기적인 말을 선포하고 비판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한 대로 네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말은 망하게도 하고 말은 죽이기도 하고 말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력은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선포한 대로 됩니다. 저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시편 109편 17절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이 멀리 저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축복을 떠나니까 축복이 떠나면 뭐가 옵니까? 빈곤, 가난, 굶주림, 목마름. 인생이 사막과 같아서 사막에서는 한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 사막화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능력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을 선포하면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적을 선포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북한 사람들 말은요, 참 이 언어가 아주 불행한 언어를 많이 써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감히 숙례를 못 낼 정도로 지금도 그들은 남한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오히려 저주는 북한이 맞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남한이 저주를 받고 남한이 그들이 말한 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는 나라가 되어있을 텐데 북한에 보면 그 언어가 참 50먹은 60먹은 70먹은 사람들의 언어를 보세요. 그 사람들 언어 아나운서 언어를 보세요. 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언어를 보세요. 이 언어를 정화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결국은 대구와 부산만 남았습니다. 전부 붉은 깃발로 다 세웠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특별히 유엔에서 도와주자 해가지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이 메가다 사령관입니다. 메가다 사령관은 일찍이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입니다. 전쟁에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메가다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교회에 가면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야 메가다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큰일 하겠다. 메가다 자서전에 보면 그 무명의 권사님이 유년기략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그 권사님이 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7살 8살 된 메가다이가 넌 장차 커서 세계적인 인물 되겠다. 그 메가다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메가다를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그런데 그가 여러분 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대한 대국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유럽에도 없고 아시아에도 없잖아요.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메가다가 일본 천황도 잠재우고 히틀러도 잠재우고 다 잠재웠잖아요. 결국엔 모택동이 군대까지 잠재웠잖아요.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저 가나안 땅을 모세가 지파의 열두 지파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야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한 번도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 하니까 열두 지파가 똑같이 지도자들이 보고 백만 군대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도 듣고 아론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때 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가나안 땅 백성은 우리보다 거대하고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 지파의 말을 완전히 무게버리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따라갔던 사람들조차도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려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광야에서 시체를 만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파기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말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장차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바이든을 패하기도 하시고 바이든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빌 게이츠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그걸 세우냐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연구했지만 야 빌 게이츠는 고만도 그리고 우리 아들 보고 빌 게이츠 자리에 세워주면 예. 빌 게이츠는 끝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진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랑 상담합시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조영재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아주 인터넷 복음방송 화요일만 되면 하모니카로 찬양도 부르고 복음송도 부르고 아주 간증도 하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그 집사님의 부인이 목사님 저랑 상담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1년 거의 반 넘었죠. 지난해 3월 달에 가정에서 예,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폭력적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폴리스를 불러서 법원에서 당신은 우리 허락 없이 이 한 0.3마일, 한 300m 이내에는 우리 집터에 못 들어옵니다. 그걸 재판에서 받아가지고 그 집을 못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 조영재 집사님의 나이가 70, 거의 다 됐어요. 53년생이니까 69세입니다. 거의 사랑하는 아내와 50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예, 이 아내가 결정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지났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복음방송에서 예루살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이 좀 변했겠지 해가지고 그 양반을 토요일날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부인 집사님이 토요일날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세 가지를 묻더래요. 야, 내 방에 누가 들어왔었나? 첫 번째 그걸 묻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책꽂이에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서류가 왜 없어졌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룻밤 지내고 나서 하는 말이 전혀 그 마음에 아직도 1년 전에 일어났던 분노와 증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그분하고는 살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이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들어간 집 그리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랬으면 자기가 좀 분노 증오 1년 반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 서라발 근방 필라 한 이가에서 흑인 지역에서 살고 고통을 좀 이렇게 당했지만 그걸 정제시키고 부인을 따뜻한 말로 이렇게 위로했으면은 부인이 그날 이후로 그 남자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하니까 김영철 목사님 교회로 날 데려다 주면 거기에 김종환 목사님이 오시니까 내가 그 인터넷 복음 방송으로 가면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화요일 날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조영재 집사님. 그 남자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그분이 또 우리 교회를 다녔었어요. 하니까 그분이 그 부인 집사님이 각오하고 결정한 일에 번복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 상당히 내가 그 집 가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더라고. 이 남자 집사님. 지금 여자 자기 부인은 지금 이렇게 중대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이 남자랑 살 수 없겠다고 이혼을 선포했는데 저쪽은 지금도 마음이 닫혀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직도 육의 생각, 육의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축복하는 날로 바뀌어지고 선한 양심을 가졌더라면 이 부인이 그 주일날 즉시 이제 보따리 다 짊어지고 다시 우리 들어와서 살아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이미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람도 감동을 받고 말하는 대로 사람도 상처를 받고 말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다 들어요.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조금 내가 기분 나빠도 조금 내가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본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9편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휘자가 이 날을 이 찬양을 부르면 온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양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것도 아, 이 믿음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한 선인이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이제 이 찬바람이 부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 있어요. 한 12월 초 됐는데 아주 뉴욕에서 멋진 부부가 이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아주 좋은 호텔로 가서 이 방이 있습니까? 호텔에 룸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차서 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자정격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부가. 그리고 찬바람이 붑니다. 겨울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일하는 이 종업원이 참 지혜로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친구들이 호텔을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룸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곳저곳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날 또 종업원들이 다 말하기를 야 우리 객석이 다 찼어. 룸이 다 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찬바람을 불고 좌정이 넘어가는 시간이고 필라델피아 흑인 동네인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이 종업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께 말하기를 누추하지만 제가 기고하는 이 룸에서 하룻밤 지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방을 이 지내는 그 룸에서 이 손님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종업원이 자기 방에다가 이 하룻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이분들은 낮에 볼일을 보고 뉴욕으로 올라갔습니다. 뉴욕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 후에 이 사람에게 이 종업원에게 편지가 왔어요.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무슨 편지인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그 종업원이 그 뉴욕의 신사 부부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호텔 내가 대표 회장인데 지금 맨하탄에 7개의 내 호텔이 있는데 지배인이 두 호텔이 펴서 새로운 지배인을 뽑는데 당신이 여기 와서 지배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호텔에 보통 200명, 300명이 일을 합니다. 종사자들이. 당신이 와서 슈퍼바이서 이 호텔을 잘 관리하면 맨하탄에 있는 호텔 중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면 아마 우리 호텔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선호하는 호텔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흑인 지역에서 살던 이 흑인이 짐가방을 다 정리하고 맨하탄 타임스퀘어 호텔로 가서 지배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호의를 베풀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가는 말이 흉측스러우면 오는 말도 곱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전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셨소. 나는 악한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 대적자의 흉포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선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